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누군가에게는 대학생활의 부푼 꿈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시생의 치열한 기억으로 남았을 신림 고시촌.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믿던 시절, 이곳은 기회와 희망의 땅이자 청춘들의 정거장이었다. 모두가 밝은 미래를 꿈꿨고 성공이 저 앞에서 그들을 향해 손짓하는 듯했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고시의 폐지가 예고되면서 대학동의 고시생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원룸, 고시학원, 고시식당 같이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가게들도 고사위기에 놓였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곳이 있다. 모두가 행복한 생활 공간을 꿈꾸는 쉐어하우스, 쉐어어스다. 오늘은 쉐어어스에서 처음으로 자투리 극장 상영회가 있는 날이다. 쉐어어스는 독립영화를 배급하는 사회적 기업 시네에그와 손잡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자투리 극장을 열었다. 쉐어어스가 복원하려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쉐어어스를 설립한 건축사 사무소 썬랩의 현승훈 소장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썬랩의 현승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썬랩은 기본적으로 건축가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조금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건축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하는 업역들의 활동들은 뭐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마을 공동체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쉐어어스처럼 이제 임대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방식 혹은 다양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가치를 좀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고시원에 저도 이제 살아봤었고 사실 관악구에서 뭐 이래저래 오가며 살긴 했었는데 한 뭐 7, 8년 정도는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던 한 절반 정도를 여기서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주목했던 점은 고시원이라는 주거 임시 주거 공간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고시촌이라고 표현되는 고시원들이 아주 집게어 있는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이 지역이 어떤 지금 사회 제도 변화에 따라서 좀 정체성이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하고 맞물려서 고시촌과 고시원이라는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문제 제기.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되살려낼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쉐어어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보통 일반적인 쉐어어스의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개인실이 없고 다인실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개별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부대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쉐어하우스의 장점이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개별 방은 최대한 존재를 하고 그 안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사실 같이 모여 살 건지 거기서 이제 사실 공유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그걸 하나의 집이라고 보면 그 집 밖에 나와서 공유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또 외부 사람들 같이 쓸 수 있는 시설,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단계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고시원이 44명이 살지만 그 44명이 다 알고 지내지 않잖아요. 사실은 바로 옆방 사람하고도 알고 지내지 않죠. 왜냐하면 소속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구조 자체를 2명이 같이 사는 방, 3명이 같이 사는 방, 뭐 6명이 같이 사는 방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 알 수 있는 사람 혹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설정해 놓은 거죠. 되면 2인실이면 나와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고 3인실은 나와 또 다른 두 사람. 그래서 대상화시킨 거죠. 이웃이라는 관계를.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생활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알고 지내야 편하다라는 어떤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공간 구조 자체에서. 그리고 그 밖을 나오면 그 사람들과는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건지. 그 집 안의 상황하고는 좀 다른 관계들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형성되는 것들이 충분히 좀 유효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혼자 살지만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들을 좀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좀 가장 유효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쉐어링하는 공간들이 생활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1층 부분에서는 외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여기 이 지역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옆 건물 혹은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이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진 대관 형식일 수 있겠다라고 본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을 좀 짜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그래서 이 동네에 좀 뭐 사랑방 이제 거실처럼 사용됐으면 좋겠다. 꼭 입주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같이 쓸 수 있는 시설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관리, 뭐 청소나 뭐 고장 나거나 그런 것들 관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일반적인 공간 관리자라고 한다면 이제 매니저 개념은 거기서 추가로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획하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입주자 모임 그리고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라던가 같이 밥을 먹는다던가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다 같이 청소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어요. 뭐 서로 불편했던 점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저희 쉐어스 측에 건의하는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좀 딱딱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뭐 맥주 한 잔이라던가 먹을 거를 놓고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을 하려고 해요. 아니면 이거 뭐 먹고 뭐 하는 게 뭐 다 내부 쓰셔도 내부 손님이라서 편하시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아닌데요? 내부 아니에요. 내부예요. 내부가요? 네. 원래 내부가 뭐 한 게 저희 컨셉이야. 자투리 극장은 독립 영화 배급사인 신의극에서 2013년부터 진행한 행사다. 공간을 가진 사람과 지역 주민이 함께 독립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종의 공동체 상영이다. 오늘의 상영회를 시작으로 쉐어스에서는 정기적인 자투리 극장을 열 예정이다. 저희가 지금 강북구, 은평구, 성북구에서 월 1회, 1, 2, 그러니까 월 한 4, 5회 정도 현재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관악구에 있는 저 세어워스라는 곳에서 연락이 오셔서 같이 자투리 극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세어워스랑 같이 오늘 첫 상영회를 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면 세어워스 같은 경우도 청년 주거 공간 고시원이라는 곳을 아주 또 새로운 대안 공간 주거 공간으로 또 만든 곳이고 또 이 공간에 있는 커뮤니티 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공간에서 앞으로 이제 모여진 커뮤니티도 있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아마도 자투리 극장이라는 프로젝트가 또 그 한 부분에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고 아마 쉐어스도 좀 그렇게 좀 이 청년 주거 공간을 통해서 하나의 영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영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그날 본 영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참가자들의 열정은 밤이 깊어도 그칠 줄 몰랐다. 앞으로 열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는 좀 젊은 사람들이 뭔가 안정되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고 그런 것들 좀 그 준비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좀 살만한 과정상에서 이제 지낼 수 있는 어떤 거주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 이 최초의 이제 1호점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 올해 최소 한 개소 내지는 두 개소 정도를 이제 더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 커뮤니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원룸이나 이런 데 이제 방을 나오면 바로 바깥이잖아요. 사실 문을 열어 놓으면
사실 이런 좀 완충되는 공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 예정이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촐한 상영회가 끝났다. 쉐어스에도 밤이 내렸다. 오늘도 어느 거리를 바삐 오갔을 발걸음이 한평 남짓한 쪽방에서 고단한 잠을 청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바치는 위로와 희망의 공동체 쉐어스의 용감한 실험이 관악구 곳곳에 퍼져나가길 빈다. 청춘의 밤은 이토록 아름답다.